계양구청 안에 계양구 주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감염병이 이제 발생하니까 격리치료를 검진해야 되는데 구청 민원위가 섞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음압병동 2개를 갖춘 현대식 보건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 인프라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종병원과 한림병원 있지만 종합병원 규모로서는 부족합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욕구와 계산 1동, 2동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낙후되어 있는데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